자, 이번에는 구구단 문제입니다. 구군단은 자, 여기 로플레이버 초등학생 동생을 위해서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. 2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를 입력받아 구구단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. 입력받는 거자. 입력받는다라는 말은 키보드로 입력받는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거 거기 명령에는 없지만 우리가 자바 명령어인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. 이 명령을 사용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. 여기 창에다가 내가 여기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거기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.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입니다. 여기 부분. 이렇게. 어우, 막 춤을 추네요. 자, 요 부분이고. 자,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 요것만 제가 설명해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의논해서 프로그램 짜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면 2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 있죠. 이 글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글자입니다. 다음에 이꼴에서 AT라고 했죠. 이거는 우리 해봤던 거죠. A라는 거에 여기에다 T를 넣었어요. 프롬프트. 그러면 프롬프트 가로 안에 있는 이 글자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서 내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하죠.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어라? 예, A에다가 집어넣어라라는 뜻이에요. 이해가 됩니까? 그러면 내가 입력받은 값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은 어디에 있다? G라는 Z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 함수를 잘 만들어 넣으면 여기 문제 해결 전략을 보시고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행 동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